오늘의 333 뉴스입니다. 지난 17일 대구의 한 도로 SUV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섭니다.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켜고 오른쪽으로 가더니 결국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고 맙니다. 비틀비틀 운전해 음주운전 의심 신고까지 접수됐지만 운전자는 만 7살 남자아이. 초등학생 안 될걸요, 내가 볼 때나. 덩치가 크거네. 작고. 아주 어린애라요. 엄마 가방에서 몰래 차열쇠를 꺼내서 아빠 차를 몰았던 겁니다. 경찰은 만 14세 미만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접촉사고 피해만 부모가 대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공원에서 쉬던 중 무려 467kg 나뭇가지가 떨어져 다쳤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? 지난 2015년 서울 종로 사직공원에서 쉬던 A씨가 실제 당한 일로 당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. 법원은 자연재해가 아닌 관리 소홀이라며 국가가 1,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당시 바람이 강하지 않았는데도 떨어진 건 그 전부터 위험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. 북극 인근의 그린란드를 달리는 썰매 개들, 다소 이상한 점 보이시나요? 두꺼운 얼음 위가 아닌 물속을 뛰고 있습니다.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서 그린란드 얼음층 40%가 녹아버린 겁니다. 이대로 방치한다면 언젠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경고장 같습니다. 인도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한국인 남성이 실종됐습니다. 지난 14일 호텔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나무 위에서 남성의 장비만 발견된 건데요. 인도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YG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관계자 이른바 정마담이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. 정 씨는 술자리에 간 건 맞지만 성접대는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는데요. 곧 양현석 씨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는 7회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. 매년 천억 원이 넘는 종이고지서 발송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올해부터 매년 여름철 전기요금이 싸집니다. 정부가 7월과 8월 두 달간만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건데요. 1,600만 가구가 월 만 원 정도 할인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. 그럼 시간당 소비전력이 2kW인 에어컨을 매일 4시간씩 틀면 한 달 전기요금은 얼마나 될까요? 만약 다른 전력 사용량이 200kW시라면 현재 8만 7천 원대에서 6만 6천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. 대신 한국전력공사의 부담은 2,800억 원 증가하는데요. 이에 한전은 이러한 전기료 개편안을 이사회가 의결할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봐달라고 로펌에 의뢰했습니다. 주주들의 반발 등 후폭풍에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.